초등문법 11 하다시 있는 문장 익히기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다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오늘 할 내용이 무엇이냐? 여러분들이 좀 전에 초등단어 19 동사2라는 걸 배웠습니다. 여기에 들어있었던 단어들이 이용된, 응용된 문장들입니다. 혹시 여러분들이 여기에 있었던 이런 단어들의 뜻을 이런 거 배웠죠? Run, hit, catch, jump, kick, clap, win, ask, answer, have, laugh, fight, go, ride, love, boo, smile, see, meet. 자, 얘들을 문장 속에 사용했을 때 어떤 문장이 만들어지는지에 대한 얘기를 배우게 되는데요. 여기 있는 것들을 아직 못 익힌 사람들은 또 반드시 다시 복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먼저 첫 번째 문장, 치타는 빠르게 달리나요? 라고 물었더니, 예, 그것은 빠르게 뜁니다. 이런 문장이네요. 오케이, 치타가 빠르게 달리니. 자, 그래서 우리가 선생님이 계속해서 얘기했던 것 중에, 영어는 선생님이 지금 노란색으로 표시했는 형광펜 표시한 게, 누가 뭐 하니, 누가 뭐 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한다고 했어요.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라고 물는데, 이거는 좀 우리가 문장을 만들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게 여러분들이 귀에 딱지 않도록 들었죠. 문장을 만들려면 뭐가 들어있거나 하다시가 들어있거나 아니면 비동사가 들어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겠고요. 만약에 하다시를 사용하는 문장이면 그 속에 do가 들어있는 건지 does가 들어있는 건지 생각해야 되는데 does가 들어갈 때는 he나 she나 it 시 뭔가를 하다라는 얘기를 하거나 또는 암만 길어봤자 he, she, it으로 바꿀 수 있는 뭔가가 뭐뭐를 하다. 그래서 누가다라고 했습니다. 누가다를 만들어 봤는데 그 누가가 he나 she나 it일 때는 이 하다시 속에 does가 들어간다. 이렇게 얘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치타는 달리나요를 먼저 만들어야 되는데 치타는 달리나요라고 묻는 말이 만들기 힘들면 치타가 달린다를 먼저 만들어 보라 했어요. 누가 나를 먼저 만들어 보고 그다음에 치타가 달리니. 오케이. 그래서 누가 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이게 누가 다라 했죠. 누가 뭐뭐 한다. 누가 다를 먼저 만든 다음에 그다음에 누가 뭐뭐 하니? 라는 말로 바꿔 묻는 말이라 했죠. 묻는 말로 바꿔 보라 했습니다. 자, 그럼 치타. 자, 치타. 치타는 a cheetah라고 문장 속에 표현되는데요. 치타라는 말은 암만 길어봤자 그렇죠. 한 마리인데 it이죠. he인지 she인지 알수 없으니까. 그래서 it이고 그렇다면 여기에 달리다라는 뜻을 가진 하다시인 run 속에 do가 들어간다, does가 들어간다. does가 들어가게 되고 그렇다면 run이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runs가 되어서 사용되겠죠. 오케이, 그럼 치타가 달린다는 a cheetah runs죠. 치타가 달린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a cheetah runs였는데 이거는 누가 답니다. 누가 다. 이 속에 does가 들어있는 거 다들 보이시죠? 오케이, 그래서 a cheetah runs가 치타가 달린다였는데 치타가 달리니 하고 싶으면 이 속에 들어있던 does를 일로 보내고 does가 빠져나갔으니까 runs는 다시 run이 되겠죠. Does a cheetah run? 하면 되겠죠. 오케이. 그래서 치타가 빠르게 달리나요? 라고 묻고 싶으면 치타가 달리니를 만들면 되죠. Does a cheetah run? 어떻게? Fast? 이렇게 물어보면 되겠죠. Does a cheetah run fast? 이러면 치타가 빠르게 달립니까? 라고 묻는 게 되는 거죠. 오케이. 그랬더니 대답하는 사람은 치타라는 말을 그대로 쓰지 않고 암만 길어봤자 it으로 바꿔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게으르기 때문에 암만 길어봤자 이거 좋아한다 했죠. 오케이, 그래서 예, 그것은 빠르게 달립니다. 이렇게 대답하네요. 오케이, 그러니까 yes. 그 다음에 누가다 올 차례죠. 누가다 it이 runs 한다. 그 다음에 어떻게 fast 하게. Does a cheetah run fast? Yes, it runs fast.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공을 어떻게 치나요? 라고 묻고 그는 저그공 암만 길어봤자 써먹었죠. 그 공은 암만 길어봤자 그것이라고 바꿨을 수 있겠죠. 그는 그것은 방망이로 친다. 오케이, 공을 어떻게 치나요? 그랬더니 방망이로 친다. 자, 치다 때리다라는 하다씩 있죠. 오케이, 그래서 어떻게 치는지 궁금하니까 일단 문장의 시작은 how.
그 다음에 그가 치니라고 묻는 말이 만들기 힘들다면 그가 친다를 만들면 그렇죠. 근데 그걸 묻는 말로 만들었으니까 does it hit? 여러분들 생각했던 거 맞나요? 선생님이 문장을 공개하기 전에 미리 머릿속에 떠올려 봅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지 확인하는 게 공부죠. How does it hit? 어떻게 그는 치나요? 무엇을 the ball을? How does it hit the ball? How does it hit the ball? 그래서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 했어, 이 부분. 뭐 위에 문장도 마찬가지.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누가 뭐뭐 하니? 라고 하는 거. 이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묻고, 어떻게 답하고 하는지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 겁니다. Hey, how does he hit the ball? 했더니, 그가 그것을 방망이로 친다. 그러면 누가 다올 차례죠. 누가 다, he hit이에요, he hits에요, he hits.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그 공, 안만 길어봤자, 그거, he hits it. 방망이로. with a bat 하면 되겠죠. He hits it with a bat. 그래서 어떻게 치냐고 물었더니 with a bat 방망이로 친다라고 그러고 있고요. Does he hit? 그가 치니라는 말은 그가 친다라는 말로 여기에 하다시 hit 속에 does가 들어있었던 걸 여기에 꺼내서 does he hit? 하면서 묻는 말이 되고 있고요.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는 그 공을 어떻게 잡니? 그랬더니 나는 그것을 그 공, 그 공도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 되고 있죠. 그 공을, 그것을 한 손으로 잡는다. 한 손으로라는 말은 with one hand죠. with one hand. 자, 그 다음에 잡다. 기억나십니까? 잡다. catch죠. catch.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반성하세요. 반성하고 다시 공부하세요. 잡다. catch였으면 catch. 자, 그러면 너는 잡니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죠. 너는 잡니? 그럼 너는 잡니를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는 잡는다. catch라는 하다시가 있으니까 너는 잡는다는 you catch. 그렇죠? 그래서 너는 잡니? 라고 묻고 싶으면 you catch를 묻는 말로 바꾸니까 do you catch? 됐겠죠. 그 다음에 방법이 궁금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how do you catch? 어떻게 너는 잡니? 무엇을 the ball 이러면 되겠죠. How do you catch the ball? How do you catch the ball? 그랬더니 누가 다올 차례죠. 누가 다 아이가 캐치한다. 무엇을 the ball 안만 길어봤자 it 그것을 그 다음에 한 손으로 how에 대한 대답 with one hand로 I catch it with one hand. 오케이. 그 다음에 계속해서 너의 언니는 어디로 점프하는 중이니? 그랬더니 어이구 뭐뭔 일인지 몰라도 울타리 너머로 막 점프하고 있대. 막 울타리 너머로 뛰어가고 있다. 펄쩍 부쩍 뛰어가지고 넘어가고 있는 중이래요. 자, 그래서 이 문장은 하다시 있는 문장, 비동사 있는 문장. 그렇죠. 점프하다는 있지만 점프하다는 점프죠. 근데 이런 표현을 할때 점프가 점프로 쓰이는 게 아니고 점핑이 되었고 점프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됐으니까 이 표현을 하는 데 있어서 뭐가 필요하다? 너의 언니와 어울리는 비동사. 너의 언니 안만 길어봤자 she니까 she랑 어울리는 비동사는 is죠. 오케이. 그래서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니라는 말을 만들기 힘들면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너의 언니가 점프하는 중이다는 your sister is jumping. 이건 묻지 않는 말이죠. Your sister is jumping. Your sister is jumping을 묻는 말로 바꾼 뭐예요? Your sister는 she로 바꿔서 쓸수 있으니까 she is jumping을 묻는 말로 바꾸라는 얘기하고 똑같죠. She is jumping을 묻는 말 바꾸면 is she jumping 되니까 너의 언니가 어디로 점프하고 있는 중이니 하고 싶으면 is your sister jumping 하면 되겠죠. Is your sister jumping? Your sister가 she니까 Is she jumping? Is she jumping?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Is she jumping? 근데 어디로 점프하고 있는 중인지 궁금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여섯 가지 질문 중 하나인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she jumping?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Your sister 그대로 안 놔두죠. 대답할 때 안만 길어봤자 써먹었죠. She로. Your sister는 she니까.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그랬더니 그녀가 점프하는 중입니다. Is she jumping을 묻지 않는 말로 다시 바꾸면 되겠죠. Is she jumping을 묻지 않는 말 바꾸면 she jumping. 그다음에 어디로? Over the fence로. 울타리 너머로. Where is your sister jumping? Where is she jumping? She's jumping over the fence. 계속해서 다음 문장 무슨 하다시가 있나 차다라는 말이 보이는 차다 차다 뭐예요 킥이죠
오케이. 잡니까? 찬다. 하다시가 그대로 ing 안 붙이고 사용됐죠. 그러니까 이 문장은 비동사다 하다시다. 이 문장은 하다시가 들어있으니까 두가 들어있어야 되는지 더즈가 들어있어야 되는지 봐야 되는데 차는 사람들, 그 선수들이 차네요. 그 선수들이 찬다. 자, 그 선수들, the players인데 그 선수들은 영어로 the players죠. 그 선수들 앞만 길어봤자 뭐니까? 그렇죠. 여러분 생각했던 그거죠. 그 선수들, the players는 앞만 길어봤자 그거니까. 이 하다, kick 속에는 두가 들어가요, 더즈가 들어가요. 준비됐습니까? 대답할 준비됐습니까? 자, 이 부분은 선생님이 지금 곧 공개할 이 부분은 누가 뭐뭐 하니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영어 문장에서 가장 누가 뭐뭐 한다 또는 누가 뭐뭐 하니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어렵다 했죠. 이 부분 먼저 공개할 건데요. 그 선수들이 찬다. The players kick이었죠. 그걸 묻는 말 바꾸면 kick 속에 뭐가 들어 있었으니까 그렇죠. Do the players kick 하면 그 선수들이 찬이가 됐죠. The players 앞만 길어봤자 day니까 이 kick 속에는 do가 들어 있었고 do they kick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Do the players kick? 오케이, 어디로 차는지 궁금하니까 where do the players kick? 어디로 플레이어들이 찹니까? 그다음에 무엇을 the ball을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 ball 앞만 길어봤자 it이 되겠죠. 여기 보세요. 앞만 길어봤자 the ball it으로 바꿔놨죠. 오케이, 그럼 영어 문장 가장 중요한 부분 누가다 공개할 차례죠. 누가다 they가 킥한다. 무엇을 the ball 대신 앞만 길어봤자 it they kick it. 그 다음에 어느 쪽으로 또 상대 골 쪽으로 어디로 라는 질문에 where에 대한 대답이죠. to the other goal. where do the players kick the ball? they kick it to the other goal. 다른 쪽으로 다른 골 쪽으로 킥한다. 그래서 선수들이 차니 그들이 차니 do the players kick 했더니 they가 kick한다. kick이라는 하다시가 사용됐고 하다시 속에 들어있던 do를 꺼내서 묻는 말 만들고 있죠. 묻지 않을 때는 다시 이 속으로 들어가니까 kick은 원래 모습 그대로인 kick이 되었고요. 만약에 does가 들어가면 kicks가 돼야 되는데 does가 아니고 do니까 kicks가 아니고 kick이죠. 계속해서 그다음 너는 왜 박수 치는 중이니? 이렇게 물어봤어요. 너왜 박수 치고 있니? 그랬더니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이러네요. 오케이. 자, 박수 치다 있죠? 박수 치다 클랩이죠, 클랩. 근데 이런 표현 할 거니까 클래핑 될 거고 박수 치는 중인이라는 어떤 시가 되었으니까 얘는 이 문장 너는 왜 박수 치고 있니? 할 때는 뭐가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라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 아니라 누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죠. am, is, are 중에 하나가 필요하죠. 오케이. 그러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니라고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가 you 이죠. 너는 박수 치는 중이다가 you 그러면 그걸 묻는 말 바꾸면 먼저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Are you clapping? 너는 박수치기는 you are clapping 을 묻는 말 바꾸니까 are you clapping 됐고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했으니까 문장의 시작은 why are you clapping? 왜 박수치고 있는 중이니? 그랬더니 자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박수를 치고 있대요. 오케이. 그래서 그녀가 노래한다. 저 그녀가 노래한다. she가 뭐 한다? 노래하다라는 하다시가 있고 she가 하는 행동이니까 sing 속에는 does가 들어가서 she sings 어떻게? Well, she sings well 하면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른다죠. 이거는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른다인데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른다. She sings well.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른다라는 말을 그녀가 저를 잘 부르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she sings well. Why are you clapping? Because she sings well. 그녀가 노래를 잘 부르기 때문에.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그는 그 게임을 어떻게 이기니? 그랬더니 그는 그 게임 안만 길어봤자 했네요. 그 게임 안만 길어봤자 그것이죠. 그것을 쉽게 이긴다. 쉽게라는 말은 easily입니다. 어찌시고요. 어찌 이긴다? easily하게 쉽게 이긴다. 자, 그는 그 게임 어떻게 이기니? 그는 게임을 쉽게 이긴다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기다라는 뜻의 하다시가 있죠. win이죠, win. 그러면 제일 먼저 만들어야 될건 누가니죠. 누가니. 자, 그가 이기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그가 이긴다부터 만들면 되겠죠. 자, he win입니까? he wins입니까? 그가 이긴다는
He wins죠. 그가 이긴다는 he wins였는데 그가 이기니라고 묻고 싶으면 does he win? 오케이. 어떻게 이기는지 궁금했으니까 방법이 궁금할까? How does he win이죠. How does he win? 어떻게 does he win? 그는 이기니? 이 win이라는 하다시 속에 he가 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does가 들어가서 여기서 does he win이 되고 있죠. How does he win the game? 하면 되겠죠. How does he win the game? 오케이. 그랬더니 누가다 할 차례죠. 누가다. 누가다 he가 wins 한다. The game is을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 easily 하게. He wins it easily. How does he win the game? He wins it easily. 쉽게 이겨요. 다음. 너는 왜그 문제를 물어보니? The problem. 문제가 the problem이래죠. The problem을 왜 물어보니? 그랬더니 the problem이 hard하기 때문에. hard는 어려운이란 어떤 시입니다. 오케이. 얘가 어려운이란 어떤 시니까 어려운을 어렵다 해주려면 좀 뭔가가 필요하죠. 어떤 을 어떻다 만들어주기 위해서. 먼저 너는 그 문제 왜 물어보냐라는 거 먼저 만들어 볼 건데요. 오케이. 너는 물어보니라는 말을 만들기 힘들면 너는 물어본다부터 먼저 만들어 봅니다. 물어보다 질문하다라는 뜻의 ask라는 하다시가 있죠. 그럼 너는 물어본다는 you ask고 그럼 이 속에 do다 does다 you가 하는 행동이니까 do죠. 그래서 너는 물어본다는 you ask야. 근데 너는 물어보니 하고 싶으면 뭐겠어요? do you ask고요. 그 다음에 이유가 궁금했으니까 오케이. Why do you ask? 하면 왜 물어보니가 되는 거죠. Why do you ask? 왜 물어보니? 무엇을? 그 문제, the problem을. Why do you ask the problem? 왜그 문제 물어보니? 그러면 the problem 안만 길어봤자 그것으로 바꿨죠. 오케이. 그래서 그것이 어렵다부터 먼저 만들어 볼까요? 그것이 어렵다. hard가 어떤 시라 했으니까 it is hard.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고 싶으면 because it is hard 하면 되겠죠. 그것이 어렵기 때문에. Why do you ask the problem? Because it is hard. hard 하기 때문에. 자, 물어보다도 배웠고 대답하다라는 하다시도 배웠죠. 대답하다 뭐예요? 대답하다 기억이 안 나면 안 되죠. 대답하다 answer였죠. answer. 대답하다 answer. 오케이. 그래서 그들이 대답하니 그들이 대답하니 라는 말 만들기 힘들면 그들이 대답한다 부터 만들면 되겠죠. 그들이 대답한다가 they answer인가요? they answers인가요? 그렇죠. they가 하는 행동이니까 do가 들어가서 they answer죠. 그들이 대답한다 they answer. 그러면 they answer를 묻는 말 바꾸면 do they answer? 하면 되겠죠. 그들이 대답하니 무엇을 the question을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the question? The question은 뭐 보나 마나 안만 길어봤자 is로 바뀌겠죠. is로 바뀔 예정이고 대답할 때 Do they answer the question? Do they answer it? Do they answer the question? 그랬더니 아니요 대답하지 않습니다. 아니요 no.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그들이 대답한다는 they answer였는데 그들이 대답하지 않는다 하면 they don't answer. 그다음에 the question 안만 길어봤자 it. Do they answer the question? No, they don't answer it. 됐습니까? Do they answer the question? No, they don't answer it. 대답하지 않는다. answer가 하다시니까 do가 들어있었고요. don't answer 하면 하지 않는다가 됐죠. 다음 하나씩. 너는 주머니 안에 무엇을 갖고 있니? 그랬더니 나는 in my pocket에 much money를 가지고 있다. 이러는데요. 나는 in my pocket에 much money를 가지고 있다. 어우, 부럽네요.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지고 있다. 가지다라는 하다시가 있고 have죠. 그러면 너는 가지고 있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가지고 있다. 먼저 만들면 되고 너는 가지고 있다가 you have죠. 오케이. 그럼 문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 너는 가지고 있다가 you have니까 넌 가지고 있니? do you have? 그 다음에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니까 what do you have? 어디에? 너의 주머니 안에 in your pocket 하면 되겠죠.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무엇을 넌 갖고 있니? In your pocket에.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오케이. 그러면 누가다라고 대답할 차례죠. 누가다? I가 have하고 있다. What에 대한 대답을 차례죠. 무엇을 갖고 있는지가 중요하죠. 그러니까 누가다 다음에 What에 대한 대답이 오고 있죠. Much money. I have much money. 그 다음에 어디에? In my pocket. 내 주머니 안에. What do you have in your pocket? I have much money in my pocket.
이렇게 뭐 이렇게 얘기하면 도둑맞을 수도 있으니까 뭐 아무것도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낫겠죠. 오케이, 다음 하나씩. 너는 왜 웃고 있니? 웃는 중이니? 그랬더니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이러고 있죠. 오케이, 자, 웃다라는 하다시가 있지만 이런 표현하니까 웃다라는 하다시를 래프였는데 래프가 그대로 쓰이는 게 아니고 래핑이란 어떤 시로 바뀌었으니까. 오케이, 이 문장을 표현하는 데는 뭐가 필요하다? 비동사가 필요하죠. 오케이,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묻지 않는 말부터 너는 웃는 중이다부터 만들어 보란 말이죠. 너는 웃는 중이다. You are laughing. 너는 웃는 중이니? Are you laughing? 웃는 이유가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Why are you laughing? 왜 웃고 있어? 이러죠. Why are you laughing? 오케이, 그래서 그 웹툰이 웃기기 때문에 뭐뭐 하기 때문에 할때 because죠. 오케이, 그 다음에 funny는 웃긴이라는 어떤 시입니다. funny는 웃긴이라는 어떤 시인데 웃긴이란 말을 웃기다 하려면 문장을 만들 때 뭐가 필요하죠?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하면 되겠죠. Why are you laughing? Because the webtoon is funny. 계속해서 너의 형은 너의 누나랑 같이 싸우니? 그랬더니 아니 너의 형 안만 길어봤자 오케이 히가 됐고요. 나의 누나도 사실은 뭐 바꿀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배운 거기 때문에 선생님 일부러 안 했어요. 그녀와 싸우지 않는다 할때 조금 쉬가 아니에요. 이때는 나중에 가르쳐 줄 거예요. 쉬 말고 딴게 돼야 돼요. 뭐 어쨌든 자, 너의 형이 너의 누나랑 싸우냐 그랬더니 너의 형 안만 길어봤자 he로 바꿨죠. 너의 형은 남자 한 명이니까 여기 얘는 안만 길어봤자 he 했고요. 얘는 그럼 선생님 왜 she로 안 합니까? 이건 아직 여러분들이 안 배운 she 말고 조금 다른 거 해야 되기 때문에 얘는 안만 길어봤자 할수 있는데 아직 안만 길어봤자 안 했어요. 자, 어쨌든 형이 누나랑 싸우냐 그랬더니 아니 형은 누나랑 안 싸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싸우다라는 하다시가 있고 뭡니까? 파이트죠. 그다음 너의 형은 안만 길어봤자 뭡니까? 히니까 이 파이트 속에 두가 들어갑니까? 더즈가 들어갑니까? 오케이, 그래서 묻는 말 만들기 힘들면 너의 형이 싸운다부터 만들면 되죠. 너의 형이 싸운다가 your brother fight죠. your brother fight. 그러니까 너의 형이 싸우니라고 묻고 싶으면 뭐예요? Does your brother fight? 그렇죠. Does he fight? 하고 똑같은 규칙이죠. Does your brother fight? Does he fight? 그는 싸우니? 너의 형은 싸우니? Does your brother fight? 누구랑? With your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Your sister랑 싸우니? 그렇죠.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그랬더니 아니, 그는 싸우지 않아. He don't fight 해요. He isn't fight 해요. He doesn't fight 해요. He doesn't fight죠, 당연히. No, he doesn't fight. 누구랑? With my sister. Does your brother fight with your sister? No, he doesn't fight with my sister. 그렇죠, 싸우지 말아야죠. 계속해서 너는 학교에 어떻게 가니? 그랬더니 학교가 좀 멀어서 버스 타고 간다 이러고 있네요. 버스 타고라는 말은 알려줘야 되는데. 오케이, 버스 타고라는 말은 잠깐만요. 버스 타고라는 말은 by 버스입니다. 오케이. 그래서 너는 가니? 나는 간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너는 가니? 만들기 힘들면 너는 간다. 가다라는 하다시가 있고 그 녀석은 go고 너는 간다 you go 하면 되죠. you go. 내가 필요한 거 묻는 말이니까 you go를 묻는 말 바꾸면 do you go 하면 되겠고요. 방법이 궁금했죠. 어떻게 가는지. 그러면 how do you go? 어디로? to school 하면 되겠죠. how do you go to school? 학교에 어떻게 가니? how do you go to school? to school도 알려줘야 되나? 이제는 알 때도 되지 않았나? 학교로라는 말은 to school이죠. how do you go to school? 예, 그랬더니 누가다 할 차례죠. 누가다 아이가 go 한다. 어디로? to school로. 어떻게? how에 대한 대답 by bus. how do you go to school? I go to school by bus. 오케이. 어떻게 가는지 했더니 버스 타고 간대요.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원래는 안 알려줘야 돼요. 안 알려줌 해야 돼요. 점점 익숙해지면 안 알려줘도 알겠죠. 네, 그다음 계속해서 다음 하다시. 그녀는 어디에 그녀의 이름을 씁니까? 그랬더니 그녀가 종이 위에 그것을 쓴다. 그것은 그녀의 이름 대신 맞죠.
그걸 쓴다 이러고 있죠. 오케이. 그래서 쓰다 기억납니까? 글씨 쓰다. write였죠. write 글씨 쓰다. write. write. 자, 그럼 그녀가 쓰니? 얘는 왜 노란색 아니었지? 자, 그녀가 쓰니 먼저 만들고 그녀가 쓴다 하는데 그녀가 쓰니 만들기 힘들면 그녀가 쓴다부터 만들면 그녀가 쓴다가 she 그 다음에 write 속에 더즈 들어가니까 she write가 아니고 she write죠. she write. 그쵸? 뭐 이거 먼저 볼까요? 그녀가 쓴다 여기 있죠. 그녀가 쓴다가 she write죠. 그럼 she write를 묻는 말을 바꾸면 뭐가 됩니까? 대답하셔야죠. Does she write? 그렇죠. 그럼 어디에 쓰는지 궁금하니까 Where does she write? 그녀의 이름은 her name이죠. Her name, 그녀의 이름.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Her name을 where에다가 write하니 그녀의 이름을 어디에다 쓰니?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그랬더니 여기에 누가 다 보이죠? She가 write한다. 그녀가 쓴다. 무엇을? Her name, 그것을 어디다가? On the paper, on the paper에다가. Where does she write her name? She writes her name on the paper. 종이 위에 씁니다. 오케이. 그 다음에 너는 누구를 사랑하니? 사랑하다라는 하다시가 있죠. 너는 사랑한다가 you love죠. 넌 사랑한다, you love. 그래서 묻는말 만들어야 되니까 do you love? 누가 누구를 사랑하는지 궁금하니까 who do you love? 했더니 누가 뭐 한다? 아이가 Love 한다. 누구를, 이 정도는 알죠? 나의 가족, my family. Who do you love? I love my family. 이 다음 하다시, 그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니? 그랬더니, south 쪽으로 움직이고 있대요. south가 남쪽이죠. 그 구름들이 어디로 움직이고 있니? 자, 움직이다가 있는데, move였죠. 움직이다, move인데, move가 그대로 사용되는 게 아니고, 움직이는 중이니, 움직이는 중이다 하니까, moving이 되고, 이 문장 표현하기 위해서는, 하다시 있는 문장이 아니고, be 동사가 있어야 되고, 그럼 be 동사는, am, is, are가 있는데, 이 중에 뭘 쓸지 결정해야 되는 거죠. 그 구름들 안만 길어봤자, 그것들 day죠. 오케이 okay, 그럼 그것들이 움직이는 중이다는 they are moving. 그것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y moving? 그러면 그 they 자리에 the clouds를 넣어서 are the clouds moving? 하면 되겠죠. 구름들이 움직이는 중이니 are the clouds moving? are they moving? 하고 똑같은 규칙. 어디로 움직이는지 궁금할까? Where are the clouds moving? Where are the clouds moving? 오케이 okay, 그래서 그 구름들 안만 길어봤자 여기 they로 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들이 움직이는 중이에요. They are moving. The clouds are moving. 어느 쪽으로? South. 남쪽으로. They are moving south. South. Where are the clouds moving? They are moving south. 그 다음, 너는 그 상자 안에서 무엇을 보니? 나는 상자 안에서 many balls를 본다. 나는 in the box에서 many balls를 본다. 그래서 너는 본다. 너는 본다. 보다가 C죠. 너는 본다. 오케이. 너는 본다? You see. 너는 보니? Do you see? 그래서 무엇을 보는지 궁금하니까 문장의 시작은 What do you see? C가 하다시죠. What do you see? 어디에서? In the box에서. What do you see in the box? 그랬더니 누가 다? 아이가 see 한다. 무엇을? Many balls를. 어디에서? In the box. 뭐 상자 안에 공이 많이 들어있다 이 말이죠. What do you see in the box? I see many balls in the box. 다음 하나씩 너의 누나는 어디에서 그녀를 그들을 만나니? 이러고 있죠. 만나다 뭐예요? 만나다 미시고요. 그렇다면 이 문장은 하다시 들어있는 문장이고 그렇다면 두냐 더즈냐 따를 볼 차례. 너의 누나 안만 길어봤자 쉬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속에는 두가 아니고 더즈가 들어있죠.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나니? 바로 만들기 힘들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 Your sister meets죠. Your sister meets. 그러면 너의 누나가 만난다가 your sister meets니까 그걸 묻는 말 만들면 does your sister meet? 오케이. 그래서 어디서 만나는지 궁금하니까 where does your sister meet? Where does your sister meet? 그다음에 그들을 이란 말은 them입니다. them. 그들은 이란 말은 그들이 하다시를 가질 수 있는 건 they인데. 데이 말고요. 그들을 이란 말은 댐입니다. 나중에 자세히 설명할 거예요.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she meet them? 하고 똑같은 규칙. Where does she meet them? 그녀가 그 사람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너의 시스터는 그들을 어디서 만납니까?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그랬더니 누가다 할 차례죠. Your sister 안 만기려봤자 she 했네요. She가 meet 한다. 누구를? Them을. 어디에서? 그쵸? At the park. 많이 만나봤죠? At the park. 또 힌트 줘야 되나요? 많이 했는데, at the park. 공원에서. 공원으로는 to the park. 공원에서는 at the park. She missed them at the park. Where does she, does your sister,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She missed them at the park. Okay. 이렇게 해서 우리 하다시 두 번째 했던 것들에 들어있었던 문장들 익히 학습했습니다. Okay. 곧이 클래스 카드에 이 문장 세트가 공개되면 관계된 것들, 문장들도 선생님이 설명했던 것들 생각하면서 이걸 뭐 한 번에 문장, 긴 문장 한 번에 얘기하기 힘들어요. 그러니까 선생님이 여기 보면 이렇게 끊어읽기 표시해놨죠. 끊어읽기 해놓은 표시들이 다 여기까지 확실하게 익히고, 그 다음에 얘를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얘랑 이렇게 연결하고, 그 다음에 또얘 확실하게 익힌 다음에 그 다음 거랑 연결하고, 이렇게 기차놀이 하듯이 기차 한칸 완성시키고 나서 또그 다음 칸 완성시키고 나서 둘이 이렇게 딱 연결하고, 이렇게 하면 문장을 익히기가 쉬워요. 한꺼번에 이걸 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와 한꺼번에 다 하려고 그러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딱 보고 이걸로 시작하고 잠깐 쉬고, 그 다음에 너의 누나 만나니, does your sister meet? 그 다음에 얘는 데미지. 그러면 where? 하나씩 차근차근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이런 식으로 선생님이 끊어읽기 표시한 이유가 있습니다. 문장 한꺼번에 하려고 그러면 그건 누가 할수 있어요? 선생님도 힘들겠다.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왜 이렇게 힘들어요? Where? 그다음 뭐지? Where? 그다음 does your sister meet? Does she meet이지? Where does your sister meet them? 이런 식으로 나누어서 끊어읽기 하면 문장을 익히기가 좋고요. 쉬워집니다. 오케이, 여기까지.